다음 날 새벽같이 찾아간 곳은 나쿠루 국립공원입니다. 90년대 말 건조한 기후로 호수의 물이 줄어들고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한때 호수의 수질이 나빠지기도 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Habari za asubuhi. Welcome to Lake Nakuru. We have our birds inside there, flamingos, lions. Okay. And before we have them here. 이동 수단은 사파리 전용 차량. 정해진 장소 말고는 차에서 내려선 안 됩니다. 바로 앞에 기린 있어요. 아, 기린 안녕. 안녕. 제가 한국에서 별명이 기린인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지금. 지금 보시는 기린은 지금 발 모양이 하얗잖아요. 케냐에서 잘 볼 수 있는 화이트 삭스, 하얀 양말을 신은 그런 기린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린이라고 합니다. 하얀 양말을 더럽힐까봐 저토록 우아하게 걷는 걸까요? 귀한 흰 코뿔소도 보입니다. 동물의 종류가 다양해 일일이 다 호명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환경단체와 국제기구의 관심으로 한때 오염되었던 나쿠루의 환경이 많이 회복되었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나쿠루 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So Ben, where are you now? Oh, this place is called the Out of Africa Viewing Point. Uh-huh. And it's called that because this is where the movie, parts of some scenes in the movie of Out of Africa was taken here. Ah, actors. The actors. The sittings? Yeah. Oh. 추억의 영화 속 나쿠루 호수가 저도 눈에 선합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풍경은 그대로입니다.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명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세상에는 소유할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다. 저도 오늘 잠깐 나쿠루 호수를 스쳐 지나가지만 이 장면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에서의 마지막 여정은 나쿠루 북쪽 거대한 담수호인 바링고 호수로 이어집니다. 나쿠루에서 차로 2시간 거리. 바링고 호수 주변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아, 여기 물고기 파는 곳인가 봐요. 어. 마마. 가발이야, 고. 아가씨야. 무소리. 무소리. 아, 나 카지. 에. 네, 카지 나 엔델레. 카지 나 엔델레. 사, 사와. 과연 사마키 이나토카 와피? 나토카 바링고. 아, 바링고. 호수의 입구에선 갓 잡은 물고기들을 요리해 팔고 있는데요. 과요 와투가니 와나 와나 푸아이 알잼스 알잼스. 그 냄새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니 이니 사마키가 아니? 사몽고. 사몽고. 아? 마트피쉬. 마트피쉬. 네이버. 좀 바삭바삭하고 튀김 같이 맛있네요.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는 건 동서거금의 진리인가 봅니다. 이 물고기를 잡은 은잼스족을 만나고 싶었는데요. 그들을 만나려면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바링고 호수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숫가로 배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헬로, 가바리자 스부이. 수기사나. 아, 우나인도 와피나 이 보티? 낸도 오고 타프타 사마키. 아. 후아 사마키 파리. 아, 멜레. 디오. 바카 밀리마. 밀리마. 아. 낸도 부타나 나완 티앙구. 그 어부 친구들이 바로 은잼스족입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작은 뗏목처럼 보이는 배를 탄 이들이 나타났는데요. 놀랍게도 이 작은 배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나투미아이 과 낸담벨레 뉴마. Yes, 낸담벨 go forward. 아, backward. 아, 발사우드라는 나무로 만든 카디지라 불리는 배. 은잼스족의 전통 배라는데요. 오. 어, 생각보다 이 규정 잡는 게 쉽지가 않네요. 허리를 세워야 한다는데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역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네요. 이 노하우를 한 번에 따라가기는 힘든 것 같아요. 역시 이게 한 번 다 이 인생이 원래 다 이렇게 빠지면서 다 배우는 거잖아요. 한 번 빠져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균형만 잡고 있네. 이게 흔들릴 때 무서워하지 않고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보세요, 보세요. 지금처럼. Yes, good. 오, 이제 좀 yes, 가는 good, 것 같아요. Good, good. Yes, good. Like that. 네, 이렇게 그물을 쳐놨다가 그물을 이렇게 걷어가면서 물고기를 잡는데. 오, 물고기다, 물고기다. 오늘의 첫 수확입니다. 살아있어요, 아직. 미안해, 물고기. 니 마이샤 피셔맨.
Ni siungum. Ningumu. Ningumu. Yes. Sio na hata ume experience wakati na banda mara naanguka. Ah. Tena hii kupatikana naisha naosa. Ah. Oh, toisto, toisto. Yeah. 제가 여기 와서 업으로 취직을 해야 될까 봐요, 지금. 자, 세 마리. 어부는 안 되겠네요. 아, 다행이다. 윌리엄 씨와 아들인 벤슨 씨의 집은 호수 안에서 제일 큰 코쿠에 섬입니다. 은잼스족과 다른 두 부족, 총 300여 명이 조상대대로 이 섬에 살고 있습니다. 하포. 아, 드디어 우리 두 분의 집에 도착했는데, 야, 이 언덕 위에 있어서 풍경이 너무 멋지네요, 진짜. 이들 은잼스족은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바링고 호수에 기대 대개 어부로 살고 있는데요. 이제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로 요리를 할 차례입니다. 카가와이다 우나 피카 사마키간 사마키과 나오샤콴자 알라프 드네 피카 사사 나 피카 tunaweka miti. Miti? Yeah, dawa. Oh. Kuna madawa tunachanganya.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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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e kama spices. Ah. 우리말로는 이향각이라 불리는 알로에 선인장의 일종입니다. 와서 nasaidia homa kwa watoto sababu samani hakuna hospitali karibu. Hospitali ilikuwa hakuna. Kuna madawa, ndio madawa yetu. Sawa. 제가 감기에 걸릴까 봐 고맙게도 전통 요리법을 쓰신 겁니다. 야, 이제 드디어 기다렸던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잡았던 생선 요리. 우갈리는 보통 손으로 뭉쳐서 먹는데요. 다음은? 다음은? 굉장히 고소하고, 이게 마치 떡같이 되게 쫀득쫀득해서 같이 먹으니까 간이 딱 맞네요. 40년 넘게 바링고 호수의 어부로 살아온 윌리엄 씨. 고기를 잡아 아들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랍니다. 낯선 이방인에게 베풀어준 이들의 순수하고 넉넉한 마음이 저 넓고 깊은 바링고 호수와 함께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